여러분 사이드 브레이크 확인은 필수입니다. 예. 또한 핸들을 한쪽으로 틀어놓은 후 바퀴에 돌을 끼워놓으면 차가 밀려 내려가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입니다. 제보자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그 순간 어이구! 타이어가 빠져버렸네요.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어를 지나온 행인이 손으로 잡았어요. 이 황당하긴 한데 좀 위험한 상황이죠. 볼트가 하나 둘씩 막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를 저는 목격을 했고 다시 우회전하고 있는데 위태롭게 보이더라고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바퀴는 빠져버린 거죠. 아이고, 남성분이 이제 했어야 이제 되는데. 그 바퀴를 빠지는 걸 보고서 기다렸다가 이제 잡으신 거죠. 철저하게 바퀴를 이제 좀 잘 점검하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 점검은 꾸준히 희생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휘몰을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고 늘 차량 상태에 민감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른 새벽 제보자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 도로가 한산해서 속도를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서서히 중앙 분리대 쪽으로 가더니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예, 오토바이 한 대가 저를 추월하면서 서 있는데 추월하면서 뭐 잘 가다가 갑자기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면서 부딪히더라고요. 많이 다친 것 같진 않으시더라고요. 일어서긴 바로 일어서는 걸 봤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졸음운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닐까. 네, 이 이동수단의 종류를 막론하고 졸음운전은 목숨을 내놓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서울 노원구입니다. 제보자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제보자의 차량과도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멈춰섰거든요. 무척 자산했던 오토바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자신의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니까 같이 급정거를 했고요. 마침 이제 턱이 있어가지고 중심을 잃고 제 차선으로 큰일 날 뻔했네요. 사고가 발생한 거죠. 제보자가 서둘러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몸 여기저기 이제 찰과상을 많이 입었죠. 세면 그 바닥에 이제 하면서 여기저기가 좀 찢어지고 안전거리 상대 운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차를 빼라고 반말을 하시니까 저도 좀 그때 좀 많이 황당했죠. 차량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안전거리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부상 위험이 큰 만큼 운전에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지나는 익숙한 도로인데요. 자,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요?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쪽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두른 입장에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길에서 나오면서 사고가 난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병원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입원했었다고만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사를 통해서. 예. 6대4로 제가 졌죠, 일단은. 뭐 피할 겨를도 없이 맞닥뜨리게 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 이 사고로 제보자 차량의 충돌 부위 역시 찌그러져 수리를 해야 했는데요. 아무튼 오토바이는 좁은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대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푸르른 나무가 우거진 이곳은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그런데 제보자 앞에 보이는 게 설마 사람인가요? 위에요. 지금 저 위에 벌트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위험하다 그랬죠. 이렇게 가면 가속 방지턱이라든지 급커브를 돌리면 사람이 힘으로 못 당기거든요. 튕겨서 나가겠어요. 달리는 차량에 걸터 앉는 것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난입니다.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왼쪽 다리는 썬루프 안으로 넣고 오른쪽 다리는 창문 쪽으로 이렇게 위에 긁혀앉은 상태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통째로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 그럼요. 예, 한순간의 기분을 즐기기에 도로는 예상외로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예, 여기서 늦은 밤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경찰분한테 전화를 받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 좀 부탁해달라 해서. 어떤 걸까요? 이게 바로 경찰이 찾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 한 남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른 새벽이라 모두 잠든 시각인데 일찍부터 뭔가 필요한 게 있었나요? 네. 이 남성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물건을 찾아 돌아갈 줄 알았던 남성은 한동안 주의를